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나와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구 경북의 지명 유래를 알아볼 건데요. 아, 지자체가 아마 제일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빨리 시작하죠. 우선 대구광역시입니다. 대구에는 뭐가 유명하지? 아, 그래서 유튜버 정종민 씨한테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그 대구에 네. 유명한 게 있나요? 대구 유명한 거요? 아, 정종민이 일단 있고. 네, 네. 일단은 더위가 유명하죠. 좀 재밌게 해주시면 돼요. 재밌게. 더위가 유명한데? 아, 그걸 좀 재밌게 해달라고요. 아, 더위를 좀 재밌게. 예, 예. 미친. 네, 뭐 그렇다네요. 아무튼 대구는 큰 대에다가 언덕원을 쓰는데요. 큰 언덕이란 뜻입니다. 아무래도 분지지형이다 보니까 그런 지명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대구 남구입니다. 남쪽에 있어서 남구입니다. 대구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달서구입니다. 대구에는 옛날에 경산감영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뭐 시청? 도청인데요. 이곳에서 서쪽에서 위치한다고 해서 달서구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이번엔 동구입니다. 네, 동쪽에 있어서 동구입니다. 북구입니다. 북쪽에 있어서 북구입니다. 요번엔 서구입니다. 서쪽에 있어서 서구입니다. 주요 관공서가 밀집한 수성구입니다. 수성구는 자료가 많이 없는데요. 뜻풀이를 보자면 목숨수의 도시성이 나옵니다. 목숨을 바친 도시라 짐작이 되는데 수성이라는 이름을 최초로 가진 게 1018년입니다. 그래서 1018년이 거란의 침입이 있었던 당시였으니까 아마도 거란과의 전쟁과 관련된 지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대구 중구입니다. 중앙에 있어서 중구입니다. 대구의 산업단지 달성군입니다. 달성군도 대구와 비슷한 이름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달구화라고 불리다가 달구벌, 달불, 그리고 달성으로 개칭이 되었다고 합니다. 언제 바뀌었는지는... 네... 한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지닌 지역입니다. 경상북도입니다. 경상북도는 이름이 지어질 당시 가장 큰 도시였던 경주와 상주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경주의 경, 상주의 상, 경상도, 그리고 북쪽에 다해서 경상북도가 되었죠. 대학교와 저수지가 많은 경산입니다. 경산은 1310년에 이름이 지어졌는데요. 여기에서 원효, 설총, 일영 같은 성현들이 많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경사스러운 곳이라 해서 경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죠. 수학여행 필수 코스 경주입니다. 경주는 경순왕이 고려의 행복하자, 고려는 신라의 왕경, 즉 신라의 수도를 강등시키는데요. 원래 금성이었던 신라의 지명을 경주로 바꿉니다. 기록이 딱 여기까지만 있어서 정확히는 확인할 수 없겠지만 아마도 신라의 귀족층을 대우하기 위해서 경사경을 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공업도시 구미입니다. 구미는 거북이 꼬리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그래서 거북이 구의 꼬리미입니다. 아, 근데 이게 어딜 봐서 거북이 꼬리야. 김밥... 김천입니다. 김천에는 옛날에 겁나게 맛있는 샘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금지천이라고 불리는 샘물인데요. 이걸 임진왜란 때 이여성이라는 장군이 마십니다. 그리고 엄청 화들짝 놀란 거예요. 너무 맛있다고. 그래서 이게 유명해지면서 금지천에서 유래되어 김천이 됩니다. 문경세제로 유명한 문경입니다. 문경 같은 경우는 옛날에 주요 관문이었습니다. 이 관문과 관련된 지명 유래인데요. 원래 간산현이라 불렸다가 간문현, 그리고 지금의 문경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곶감으로도 유명한 상주입니다. 삼국사기 지리에 따르면 상주는 첨예왕 때 사벌국을 취하여 주를 삼았다. 버풍왕 11년에 처음으로 군주를 두고 상주로 삼았다가 진흥왕 18년에 주를 폐하였다 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주라는 명칭이 왜 붙여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허나 확실한 건 정말 오래된 이름이라는 것이죠. 삼국시대 때 이름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찜닭으로도 유명하고 경상북도 청이 있는 안동시입니다. 안동은 원래 고태하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후삼국시대 때 태조왕건이 이곳에서 견원과 싸워서 승리를 합니다. 그때 안동에 있는 사람들이 왕건을 독군했는데요. 이에 큰 감명을 받는 왕건이 이곳의 지명을 안동으로 고칩니다. 편안한 안에 동역동으로 말이죠. 영주사가 풍기인삼으로 유명한 영주입니다. 고려시대 때 무신정권 집권자였던 김준이 있던 곳이라여 지영주사라고 명명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1906년에 행정개편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이름을 지영주사의 영주를 따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고요. 비와 눈이 정말 적게 오는 영천입니다. 여지도서에 따르면 영천고을은 남천과 북천 두 물줄기가 합류하는 안쪽에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줄기가 이 한자 모양인데요. 그래서 이 한자 모양의 강을 가진 마을이라 해서 영천이라는 이름이 생겼다고 합니다.
포스코가 있는 포항입니다. 형산강이 영일만에 이르러 갈라진 칠성천의 목이 되었다고 해서 포항이 되었다고 합니다. 잘 이해는 안되지만 칠성천이 이거고요, 형산강이 이겁니다. 영일만은 이건데, 네, 뭐 그렇대요. 네, 뭐 사람이라고 보면은 이게 머리고, 칠성천이 목 쪽에 있으니까, 예. 아무튼 그래서 포항의 항자가 항구를 뜻할 때 항이 아니라 목항자입니다. 대가의 중심지였던 고령입니다. 고령은 고향과 영천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고향은 신라시대 때 지대가 높으면서도 양지바른 곳이란 뜻이었고요, 영천은 고려 고종 때 영어마리만큼 차가운 냇물이 흐르는 곳이란 뜻이었습니다. 둘 다 현재의 고령을 뜻하는 말인데 고향의 고, 영천의 영이 합쳐져서 고령이 되었습니다. 군위입니다. 군위는 934년에 왕건이 후백제군을 치기 위해서 현재의 군위군을 지나게 되는데요, 이때 사람들이 고려군을 보고 위세가 당당하다라고 해서 군위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군위가 군사군의 위엄위거든요. 봉화군입니다. 삼국시대 때 고마사연에서 옥마로, 고려시대 때 옥마에서 봉화로, 그게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봉화. 참외나 요즘에는 사드배치 등으로 유명해진 성지입니다. 기록이 정말 없습니다. 신라 때 본피언이었다가 신라 경덕한 때 신안으로, 그리고 평산군으로 다시 고쳐지고 또 벽진군으로 고쳐집니다. 고려 태조 때는 경산부가 되었고 경종 때는 평군이 됩니다. 또 현종 때는 경상부로, 충렬왕 때는 흥안도우부가 되었다가 성주목이 됩니다. 근데 또 충선왕이 경산부로 고치고 조선 태조 때 성주목이 됩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성주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천입니다. 임진왜란 때 양호라는 명나라 장군이 이곳을 지나면서 물을 마십니다. 그래서 정말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맛이 나는 샘이라는 뜻의 예천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아니 임진왜란 때 명나라 장군들 경상도에서 물 마차마 대게로 유명한 영덕입니다. 사실 영덕도 정확한 지명 유래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한자 뜻이 커다란, 큰 이런 뜻인데 이게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지명이거든요. 크다는 게 뭐 대게는 아니겠고. 네. 영양군입니다. 영양군도 확실하진 않지만 영엽양명이라는 말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 제일 유력하다고 합니다. 영엽양명의 영과 양을 떼어서 이름을 붙였다는 것이죠. 원전이 여기 있죠. 울진입니다. 여지도서에 따르면 고구려 멸망 당시에 이 울진도 당나라에 의해 같이 점령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세적이 울진이라는 이름을 바꾸고 군으로 삼았다라는 기록이 있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의성마늘로도 유명하죠. 의성입니다. 후삼국시대 때 김홍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의성의 성주였는데요, 견원이 의성을 치면서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주까지 죽이는데요, 왕건이 김홍술의 죽음을 보답하기 위해 지명을 의성이라고 짓습니다. 임금을 위해 목숨을 던진 의로운 죽음이라고요.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곳이고 소싸움이 유명한 청도입니다. 청도는 고사성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사천청역, 대도사통이란 말이 있습니다. 산과 시내가 맑고 아름다우며 큰 길이 사방으로 통한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사천청의 청, 대도사통의 도가 합쳐져서 청도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건 광복절 특집입니다. 그래서 울릉군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땅이 수평선 위로 솟아 무덤과 같은 모양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무덤 같은 모양이라고 하네요. 네, 무덤 같나요? 그렇다면 독도의 지명 유래는 뭘까요?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동해바다 한복판에 외롭게 서있어서 홀로 독에 섬도자를 써서 독도라는 가설이 있고요, 또 다른 유래는 전라도 사투리로 도를 독이라고 하는데 돌섬이라는 뜻으로 독도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청송입니다. 조선시대 때 들어와서 청부군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 시절 때 송생연이라는 곳이 합쳐지는데요, 청부군의 청과 송생연의 송이 합쳐져서 청송이 됩니다. 칠곡입니다. 골짜기가 많은 골이란 뜻이죠. 낙동강 수계에 의해서 골짜기가 많이 생긴 이름입니다. 네, 경상북도 지역탐방기 이상입니다. 오늘은 74주년 광복절입니다.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모든 이들에게 묵념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염. 이상 상식의 벽으로 문단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